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자입니다. 앞서 1900년 전후의 중국 형벌 제도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편은 1700년대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 전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보집은 1801년 유럽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동시 해설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판관의 자택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판관 옆에 검사 역할을 하는 비서, 기록관, 사슬과 매를 가진 하위 집행자 두 명이 양쪽에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판관이 앉은 테이블 위에 있는 끝이 붉은 작은 막대는 하나에 다섯 대를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죄인은 판결이 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가 판관이 작은 막대를 던지면 하나당 다섯 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음주, 사기, 종도둑질, 상관에 대한 무리한 행위 등의 경범죄가 그랬고, 중범죄자는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처형되지 않고 투옥되어 여러 조사관의 조사를 받았고 법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목이 자물쇠가 달린 사슬로 묶여 있는데, 만약 가지 않으려고 하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재판정으로 이송되는 죄인입니다. 선두에 선 호송인이 대중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징을 쳤습니다. 죄인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뒤를 따랐고, 그 뒤로 두 명의 호송인이 따랐는데, 하나는 회초리 묶음을 휘둘렀고, 그 뒤로 관료가 따랐습니다. 죄인의 양쪽 귀에 붉은 깃발을 꽂은 것은 좀더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잔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매를 맞는 장면입니다. 한 집행자가 죄인을 바닥에 누르면 다른 집행자가 굵은 대나무 곤장 같은 것으로 둔부를 내리쳤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죄인은 판관에게 자신을 잘 교육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죄인의 어깨와 발목을 밧줄로 묶어 그네처럼 매달았습니다. 두 집행인이 죄인의 가슴 아래로 대나무를 지지대로 받치고 컨트롤을 하며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는데 주로 사기를 친 상인에게 가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형틀형은 1900년대 전후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공개적인 장소에 있는 죄인에게 가장 수치심이 들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형틀은 무거운 나무판 중앙에 목만 내놓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 뿐 죄인이 손을 입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자신의 다리조차도 볼수 없었으며 언제나 호송병이 붙어 있었습니다. 흔히 이 벌을 받은 죄인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그대로 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는 3개월, 그외 명예훼손, 도박, 치안방해의 경우는 일희주를 선고받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만족할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틀형의 종료일에는 반드시 이 형을 선고한 판관 앞에서 한두어 대의 매를 더 맞고 앞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훈계를 듣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자백이 필요할 때 사용된 도구로 예전에 로마 카톨릭의 나라에서 사용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틀에 눕혀 손목을 고정시킵니다. 발쪽에는 세 개의 수직 기둥이 있는데 이중두 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세 개의 수직 기둥 위로 둘러지고 두 집행인이 그것을 잡아당기며 조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표 집행자가 그 사이에 쐐기를 박는데 위쪽을 벌리면 아래쪽 부분이 조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여 그것에 달린 줄을 세개 당김으로써 손가락을 압박한 벌로 주로 난잡한 여자들에게 가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중국만큼 예법 위반이나 풍기문란에 강한 처벌을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석회를 안구에 대는 장면입니다. 생석회에 안구가 노출되면 생석회와 수분 반응으로 열이 생성되었고 그것이 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죄인이 쇠막대에 묶여 있는 모습으로 목에는 철로 된 넓은 케이프가 둘러져 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쇠막대에 걸린 걸쇠는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었고 발목 부분에 작은 판자 같은 것이 붙어 경우에 따라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뱃사공에게 가한 벌로
집행인이 죄인의 몸을 붙잡으면 다른 집행인이 죄인의 머리채를 잡고 가죽으로 만든 곰봉 같은 것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큰 나무 블록에 체인으로 묶인 모습이며 목에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케이지 안에 감금되어 목과 발목이 묶인 상태이며 케이지 밖으로 볼트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빤지가 있어 죄인이 앉거나 자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은 죄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인간이 도망을 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지나치게 심한 처벌로 여겨졌는지 이후에는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침상 형태의 틀에 묶인 죄인의 모습으로 침상은 침대 역할도 해주고 베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과 목이 모두 묶여 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배형 혹은 추방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정해진 유배지로 호송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잠을 잘 때 사용할 수 있는 매트와 비가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야자잎 같은 것을 들고 갔는데 그의 등에는 이름과 죄명 그리고 선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유배형은 예를 들면 형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하여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받았습니다. 도박도 죄고 빚을 갚지 못하는 것도 죄였습니다. 유배형은 일정 기간 후에 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영구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이송되는 죄인입니다. 그는 등 뒤로 묶인 손으로 이름과 죄명과 선고가 적힌 푯말 같은 것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만약 가지 않으려고 하면 호송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중국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교형이 집행되는 모습입니다. 살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부모에게 심한 욕설, 약탈 등의 2급 중죄의 선고가 되었는데 먼저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묶였고 건장한 집행인이 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때로 명예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황제가 보내준 실크 끈으로 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방법 중 다른 하나인 참수형의 집행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리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벌로 공모 암살, 영모 왕족에 대한 모해, 존속살인 같은 사회에 가장 해로운 1급 중죄에 선고되었습니다. 참수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무릎을 꿇어야 했고 죄명이 적힌 햇마리 등에서 제거되면 집행인이 양손을 사용하여 단칼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참수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머리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았고 당연히 몸도 그냥 도랑 같은 곳에 버려졌습니다. 이 형은 범죄의 정도가 극악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옥시키고 가을에 나를 잡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